미러키 뭐라 그래야 돼? 명칭이 아 컴팩트 에어 펌프. 아 컴팩트 에어 펌프. 아 바람 넣는 건가? 네 바람 넣는 거. 한번 개봉하 개봉. 역시 모든 건 언박싱하는 재미가 있지. 아니 근데 바람 그냥, 넣는 게 뭐 이게 뭐 특징이 있어? 아 그냥 간지. 아 간지. 아 봐봐 여기 보면은 다 어. 미러키야. 어. 여기 미러키 인두기 있고 휴대용 인두기. 어. 그리고 인팩트. 그다음에 뭐라 그래 이거 그라인더. 그라인더. 이거 그거 되는 거 저기 뭐지? 어. 그냥 다듬는 거 아니야? 이거 끊는 게 뭐라고 하더라? 아니 몰라 이름. 있어. 어쨌든. 요거 요거는 이제 휴. 약한 거 풀 때 이거 풀고 자동차 이제 휠 같은 거 풀 때 이거 풀어. 얘는 18V, 얘는 12V. 이건 비싸잖아. 어, 이거 기대 어. 기대 거 뺏은 거야. 아 뺏은 거야? 어, 뺏은 게 아니고 나 돈 냈어. 존나 비싸게 팔았어. 아무튼 얘도 얘도 12V야. 시각적이 꼽는 방식인 거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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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 충전이 충전식이야. 아, 휴대용. 아. 이거 뭐 아무 데서 꽂아도 돼. 한번 충전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충전 저기 그리고 미러키 거 있잖아. 어. 저거 12 어. 적혀 있는 거. 어. 그거 빼서 그냥 꽂으면 돼. 아 다 같은 회사니까 호환 되게끔. 뭔가 박스 포장이 견고하게 돼 있는 거 같아. 어 미제 미제 미제. 미제야? 응. 아. 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이거 10만원 10만원? 설명서 뭐 어차피 안 읽을 거잖아. 그치 어차피 설명서 안 보지. 그러니까 어 공기압 여기 이거 자전거하고 이런 거 다른 것도 돼. 뭐 공, 어 그치 그치 공하고. 어 농구공 축구공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한번 넣어볼까 이거? 근데 어? 중요한 거는 이게 3 이거 배터리 조금 하거든? 몇 대 못 넣는데 그만 갔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. 이렇게 딱 꽂아갖고 충전 이게 휴대용이야 휴대용. 오케이 언제든지 이제 그냥 공기압 조절하고 지금은 공기압 바람 뺄 거지? 어 근데 한번 뭐 좀 왔다 또 빼지 뭐. 자, 꽂아놓고 뭐 안 켜지라고 뭐 다른 스위치 있나? 야 설명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들어왔어. 어 지금 30인가? 어 32 PSI 들어간 거 같은데 10 넣으면 이거 누르면 되나? 이건가? 아 꺼졌어. 어 집회 우리는 이거 설명서 오케이. 아니고 어. 밑에 있는 버튼으로 저기 하는 거 같은데 이거? 있네. 아까 어떻게 켜졌지? 안 켜질까? 잠깐만. 아 켜졌다. 살짝 눌러야 되네. 어. 아 그럼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구나. 다음에? 뭐야 안 돼. 못 눌러야 돼. 제품이 하자가 있는 거 아닐까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메뉴 열어보고 가야겠다. 아, 어, 메뉴를 봐. 뭔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누르면 되는데? 얘 누르면 되는 거야. 이거 안 돼? 불량 아니야 불량? 아 그럼 내가 40을 눌러야 되나 여기다? 40을 해야 얘가 올라가나? 얘가 내가 설정치 얘가 현재값 33은 일단 시간 없으니까 이 33이잖아 한번 어. 공기 한번 더 채워보자.
맞겠지. 모든 건 모든 걸 의심을 해야 돼. 와, 33이잖아. 응. 이렇게 해가지고. 오, 맞네. 아, 맞아? 응, 33 맞잖아. 정확하네. 33. 어. 나는 30이, 나 30 빼야 돼, 어차피. 그리고 서킷 다른 사람, 이거 필수품이야. 이거 그 현대에서 그 요즘 신형차 나오잖아. 그 시거치 하는 거. 그냥 보셨잖아. 보시잖아, 이거. 괜찮네. 어차피 이렇게 나 사면서 어차피 공부 다 호환되니까 이거 있으면 좋지, 나한테. 괜찮네. 시거치 안 꽂아도 되고. 맞지. 그리고 이제 저기 그 거시기 여성분 언니한테 딱 가가지고 뭐 공대 차 한번 봐줄까 하면서 있잖아. 오늘 멋있어. 에휴. 멋있지 않을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하여튼 그거 차 항상 들고 다녔어. 아 근데 준비만 했어, 준비만. 어. 일단 오늘 봤으니까 여기까지 끝? 뭐 다른 것도 할까, 일단? 아, 뭐, 아니, 시간 없잖아, 이제. 시간 많은데, 지금? 아니, 이제 나갈 준비해야지. 아, 내가 뭐 챙겨야지, 뭐.